기린 씨와 박문치 씨 모시고 음악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자 한 번씩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폴타운의 중대본부장 기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 친구 박문치입니다. 기린 씨는 뭐 자주 보고, 문치 씨는 항상 음악 틀거나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만 돼서 이렇게 네,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데,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을 또 대변해서 몇 가지 뭐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바이닐 컬처나 이런 음반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하는 프로라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음반들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거나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음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따지자면 리코더가 시작이었는데 리코더를 좀 리코더에 진심이었거든요. 리코더 합주단 이런 거 하다가 엄마가 그래서 너 리코더 배운 거 아까우니까 색소폰 하라고 했는데 색소폰 너무 아저씨 같다고 그래서 기타를 배우다가 또 이제 갈아탄 거죠. 어차피 네. 악기 전공해도 나중에 자기 음악 하니까 다들 네. 그러면 악기를 처음 할 때부터 곡을 만들고 하기 시작하셨겠네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막 따라서 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였는데 작곡이 막 너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하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렇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했죠. 네. 기린 씨는 어떤 음악으로 시작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추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원래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박소연 라디오, 뭐 이소라 라디오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다가 특히나 좋아했던 한국 그룹이 룰라였는데 룰라가 표절을 해가지고 근데 1년 뒤에 3-4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와 뭐야 이러면서 그쵸.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때서야 그 테이프에 적혀진 글씨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작사 작곡 편곡이란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는 그 앨범에 한 곡 빼고 다 이현도 네. 현도 형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현도가 누구야? 어떻게 룰라를 어떻게 이렇게 살렸지? 이 생각을 했죠. 아, 그 순서가 그렇게였군요. 어떻게 보면 두 아티스트가 공유하는 게 90년대 문화와 뭐 그 당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그 시대의 문화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미학 나한테 좀 더 와닿고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특유의 사운드.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딱 들어도 알잖아요. 뭔가 이거 좀 옛날 스타일인데 이런. 뭐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때 저는, 썼던 악기들? 네, 악기도 그렇고 드럼이 특히 되게 거의 드럼으로 이거 80년대나 이거 그쵸. 90년대나 이렇게 나눠지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드럼 소리를 사실 요즘에는 원래 촌스러워서 안 썼잖아요. 너무 옛날 느낌 나니까. 그렇죠. 그걸 아예 그냥 제대로 써버리면은 써버리니까 또 그런 신기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거랑 합쳐진. 네.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 무엇이 공존하고 또 특히나 이제 좀 잘 빠지고 좀 쿨한 면이나 아니면은 좀 되게 뭐랄까 날카로운 느낌의 멋이 되게 뭔가 그 가수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날카롭다면 뭐 어떤 눈빛이 날카롭다. 아 눈빛이 하이가 세다 뭐 이 정도 아닐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막 되게 엣지 있다. 되게 막 이런 거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진짜로 무대 위에서 좀 막 진짜 열심히 하고 나 여기에 진짜 모든 거 다 바치는 막 진짜 느낌으로 막 진짜 막 지금은 진짜 멋있게 하려고 막 맞아. 이거라면은 지금 힘 빼는 그때 막 게 이게 있잖아요. 저 뜨거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추억 고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 좀 뜨거운 느낌의 마음가짐이 그게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길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다음날 가수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고는 할수 없는데.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에서 누가 발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레트로한 음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오히려 그 지금 음악들이 너무 비슷해 재미가 없어서 예전 거를 찾아 들어봤더니 더 신선하고 재밌더라. 맞아요. 저 신선해서. 저는 사실 그 시대에 정말로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살아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막 이게 어떤 음반에 어떤 몇번 그렇죠. 트랙이고 뭐 이런 사실 거였는데. 살았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90년대, 와, 어떻게 90년대 이런 음악과 뭐 이런 비디오도 나오고 막 이랬지? 그게 생각하는 게 되게, 90년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되게 풍요롭고, 사실 90년대 되게 풍요로운 시기였다고 문화 생각하거든요. 르네상스라고. 네. 다들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던 때. 그리고 모두가 앞날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되게, 앞으로는 당연히 더잘될 거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들, 막 댄스 뮤직이라든지 음악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 맞아. 다할수 있어. 다 소화할 수 있고, 이게 뭐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러던 것도 있고, 요즘 되게 각박한 것 같아요, 뭔가. 곡을 만드는 게. 그렇죠. 팔리는 음악이냐, 안 팔리는 음악이냐, 이게 네. 어쨌든 나뉘니까. 인터넷도 등장 이전 이후로도 이게 좀 많이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 음반 자체가 막 50만 장, 100만 장이 나가던 시기랑은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예전에 좋아하던 취향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계속 뭔가를 더 쌓아나가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다, 뭐다, 뭐 이런 걸로 국한되기는 이제 좀 너무 더그 자체가 가진 컨텐츠가 좀 방대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장군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물론 뭐 그런 컨셉이나 뭐 사운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뉴트로, 레트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노래가 좋아야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을 그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노래가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재미있으니까 전 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저도 막, 저는 1집, 2집 할 때까지만 해도, 물론 뭐 좋게 만들어야지 생각했지만은, 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했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장난처럼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 레트로라는 게 근본이잖아요. 되게 모두가, 모든 곳에 다 녹아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떠나서 노래가 좋아야 된다. 이게 1순위여서 뉴트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좋은 음악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특히 가요나 이런 게 유행이 빨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음악 기조를 또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 택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얇은 시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막 80, 90년대 그렇게 좋은 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분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거를 한 그게 지났을 때는 확 잊어버렸다가 요즘에 갑자기 막 찾아야 된다든지 이게 좀 조금 그배 아픈 감이 있더라고요. 그 진짜 좋은 음악 그리고 정말 정석적인 음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들을 계속 꾸준히 그런 음악들은 할수 있는 그래도 기반은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얘기한 음반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이런 거를 LP로 좀 가져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막 집히는 대로 가져왔는데, 현도 형의 사랑의 싱글 들어있는 거랑 사랑 두려움 널 바라보며 들어있는 요 프로모판. 이거 믹스 팩토리 판이죠? 예전에 믹스 팩토리 네, 이태원에 있을 때 네. 진짜 저기 가입을 하고 저기 가입을 해서 연회비처럼 메달이었나? 연회비였나? 돈을 내야지 판을 주는데 네. 그 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쫓겨났어요, 저는. 이 판을 보면은 되게 와, 이건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판. 이런 거죠. 들어볼까요, 한번? 네. 뭐 어떤 곡을 여기는 이제 또 듀스 포에버 리이슈 이슈가 있으니까
사랑 두려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네. 싶네요. 일단 이 시기에 있던 이게 약간 세기말 정서의 시작이거든요. 일단 세기말 레이브 이때 쓰던 이런 악기들과 이 모듈들의 특징 사운드 특징이 그 당시 그런 레이브 컬처에서 나온 음악들이 이런 팝이나 이런 대중음악으로 이제 녹아들던 게 한국에서도 나오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듀스 이게 이건 듀스 사운드가 아닌데? 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막 기타도 막 엄청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게 분명히 이 새해에 나온 노래가 아닌데 벨소리도 막 종소리 같지 막 오히려 전야제처럼 종도 계속 치고 후블라벨 패치가 되게 인기던 해였어요 이때가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렇게 피치가 엄청 위로 당겨져 있는 듯한 킥드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DJ 제용 더플레이트인데 제 노래 몇 개 듣더니 아 요거는 자기가 좀 먼저 틀고 싶다.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3집의 타이틀곡이거든요. 사치라고. 투명. 사치. 네. 모두 따라 같이 외쳐봐. 3, 6, 0. 이거는 DJ 제용 에디트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고. DJ 제용 coming at you. 이거부터 원래 시작이고.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로 다가오지 마라. 지금 이 사이대로가 아름다운 것 같아. 왜 자꾸 넌 날 부담 느끼게 하냐. 네가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책임감 가지고 플라스틱 형이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연애를 위해 이것도 살짝 디딘의 전 릴리즈들에 비해서 그 UK 소울 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미니멀하고 네. 그런 거를 좀 의도를 좀 했어요. 이거는 네.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인반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맞아요. 드린다고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사인을 하나 해주시면 네. 셋이 같이 할까요, 사인? 아니요, 제가 왜 제가 한 게 아니어서 네. 아니 그래도 저 뭐 아니 근데 그게 하긴 했는데. 좀 레어하지 않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사인해야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뷰에 참여하셨잖아요. 아 인터뷰에 얼굴 합성해서 넣죠? 스티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방문치 사인이 있는 이 유누인더 하우스는 진짜 레어다. 그러니까. 오늘 네 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한마디씩 하면서 끝낼게요. 재밌는 거 많이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기린 친구 방문치였습니다. 기린 씨도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뭐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문치 유니버스의 기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